나만의 특별한 개성을 자랑할 수 있는 수제 가구와 수제 가방의 매력에 빠져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설 성수품 물가 정보와 설 연휴 교통 정보 알아봅니다. 생활 속에서 전통 문화를 지켜가는 분들을 찾아 전라남도 진도로 떠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자, 이제 곧 설 연휴가 시작이 될 텐데요. 한 보안업체가 지난 3년 동안에 설 연휴 동안 가장 출동 횟수가 많은 날을 좀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마 다들 궁금하실 텐데 네. 빈집 털이 시도가 가장 많았던 날 바로 연휴 첫날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오랫동안 집을 비우거나 가게가 네네. 문을 닫기 시작하는 그 첫날에 빈집 털이 시도가 가장 많았다는 건데요. 네네. 이번 설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될 것 같습니다. 빨간 네. 날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인데 네. 아니 도대체 왜들 이렇게 빈집을 털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너무 속상하고 열받습니다. 그러지들 좀 마세요. 예. 근데 어쨌든 새벽 2시에서 새벽 6시 그 사이가 빈집 털이가 가장 좀 집중된 시간이었다고 네. 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실내에 작은 등이라도 하나를 좀 켜놓는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그 빈집 사전 신고 제도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을 해두면 경찰이 정기적으로 좀 순찰을 네. 예,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휴 기간 동안 교통사고와 사상자가 가장 많은 날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귀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연휴 전날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 설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이 될 것 같아요. 안전운전 네. 꼭 하셔야겠습니다. 명절이 안전운전해야 되죠. 빈집털이 예방해야 되죠. 사실 이게 할 게 은근히 많아서 바쁘네요. 거기에 만약에 명절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그래서 저기 명절 끝나고 이혼하는 가정도 늘고 그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네. 이제 그런 거 없이 특히 무엇보다 명절 때는 스트레스 없이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진 씨도 혹시 명절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뭐. 네, 저는 시집은 언제 갈 거냐고 아이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역시 예상되네요. 네,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서서히 압박은 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뭐 그렇죠. 실례지만 지윤 씨도 비슷한. 그렇네요. 저도 이번 설에는 뭐 질문 한 개당 5만 원씩 받으려고요. 아, 그래요? 아, 이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죄송한데 두 분 언제 가실지 진짜 궁금하긴 해. 너무 궁금하긴 한데. 저기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곳곳에 산발적으로 눈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눈비가 많이 내리진 않더라도 도로가 얼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어제 이 시각보다 7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충주와 증평이 0도, 옥천은 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부터는 칼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2도선에 머물면서 아침 최저기온보다 낮은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지수 나쁨 단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청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일요일에 또 한번 다시 눈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충북도는 설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 진료 체계를 운영합니다.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 정보는 119, 129번의 전화로 이용 가능하고요. 이외에도 스마트폰 앱 그리고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 소식 만나볼게요. 박찬웅 네.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언제나 활력이 넘치고 이 세상에서 이런 얼굴과 이런 목소리를 가진 단 하나뿐인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더 있어도 큰일 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오늘 소개가 참 의미심장하기도 네.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세상에 하나뿐인 리포터. 이거 뭐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과하긴 한데요. 자신감이죠. 뭐 세상에 저 같은 사람 한번 찾아봐요. 있는지. 사실이잖아요. 못 찾겠어요. 팩트. 네. 특별하니까요. 아, 네. 약간 그 예전에 그 노래 중에 심신에 네. 오직 하나뿐인 그대. 이거 아, 지금 다들 시대가 달라고 네. 모르시는구나. 전 모르겠네요. 이 노래가 네.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뭐
사실 지윤 씨도 단 하나고. 저도 그죠? 하나죠. 네, 네. 다 각자가 산하고 산하고. 네, 개성 있는 네. 단 하나씩이긴 한데 네.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걸 이렇게 얘기를 끊으시나? 이렇게 유일한 사람에 있어서 네네. 더욱더 그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해 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요 이 수제로 만든 가구와 수제로 오. 만든 가방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네네. 궁금하시죠? 네. 지금부터 함께해요. 여기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똑같은 제품을 거부하고 한땀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만든 수제품. 나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나만의 개성을 연출하게 하는 수제품의 세계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요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를까요? 바로 개성 시대!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수제품을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충주의 한 가구 공방. 이곳에서 나만의 개성을 담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가구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원하는 가구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쓸 가구를 직접 제작하는 분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수제 가구 만들기 어렵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뭔가 안에서 쿡쿡쿡쿡 작업을 하실 줄 알았는데 컴퓨터로 뭔가 그리고 계시네요. 네, 회원분들이 만드실 작품을 종이에 연필로 그리는 것보다 3D로 그려서 직접 보여드리면은 훨씬 수월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도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 종이보다 이렇게 컴퓨터로 그리면 더욱더 정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도면 그리기 간단하더라고요. 그렇게 도면이 완성되면 본격적인 가구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도면대로 나무를 재단한 후 순서대로 조립하고 못을 박으면 이렇게 트레이 선반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직접 페인트 칠을 하면 짜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트레이 선반 완성입니다. 재단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냥 뚝딱뚝딱만 하면은 바로 완성이 되네요. 네, 제가 아까 3D로 다 도면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정재단을 하다 보니까 우리 회원분들이 쉽게 작업하실 수 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옆에서 집중적으로 옆에서 지켜보고 가르쳐 드리니까 네,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구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공방 안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가구를 연출하려는 이곳 회원분들의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보통 솜씨가 아니죠. 어떤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요거 수틀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화장대 의자를 쓸 수 있고요. 네. 또 식탁에 이제 의자가 모자랐을 때 간이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거 선물 하시게요? 네, 네. 어떤 분에게 선물하려고 준비했어요? 아, 저희 아내한테 선물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뭔가 이제 가정으로서 이제 좀 뭔가 뿌듯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네, 그리고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영상으로 한번 아내분에게 또 이렇게 선물하겠다고 좀 편지 좀 써주세요. 네. 자기야, 내가 오늘 이거 만들었어. 이따 가져갈게. 사랑해. 직접 만든 가구를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기쁨 정말 멋지겠죠? 그것 말고도 수제 가구를 제작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일단 나무를 제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색깔도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색깔도 다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재료나 이런 것들이 친환경적인 것들이 많아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는 친환경 페인트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색깔로 페인트 작업까지 가능했는데요. 나와 내 가족이 사용할 가구이니만큼 친환경 제품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환경 사랑이 곧 가족 사랑 아니겠습니까? 페인트 만들 때 그 첨가제가 들어가는데 공업용 첨가제가 아닌 그 식품 첨가제가 들어간대요. 대체적으로 어린이 가정에 그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 부모님들이 많이 찾는 편이에요. 공방 2층에는 박종구 사장이 만든 수제 가구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자, 여기 저의 비밀의 공간입니다. 우와, 진짜 예뻐요. 나와 우리 집을 더욱 특별하게 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수제 가구들입니다. 다양한 소품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가구들. 무엇보다 친환경 재료로 만든 가구라서 아이가 있는 집에 강력 추천합니다.
이런 수제 가구들 집안에 들어놓으면 일단 분위기부터 확 달라지겠죠. 기성 제품은 이제 정해진 사이즈이다 보니까 가격은 저렴한데 우리 내 가정에 그 정확히 맞는 치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 원하는 디자인에 원하는 사이즈를 다 주문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가구를 내 손으로! 또 다른 수제품의 매력을 알아보러 수제 가죽 공예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죽 제품을 손수 만드는 곳이라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그런데 무엇을 만드는 곳일까요? 어떤 제품으로 나만의 특별한 개성을 연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궁금해.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무엇을 만드는 곳인가요? 네, 가방을 수제로 만들고 있는 공방입니다. 가방이요? 네. 저기 있는 가방을 다 이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네. 우와. 이것이 다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만든 수제 가방인데요. 가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지갑과 가죽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가죽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염색 작업.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염료를 가죽에 발라서 염색을 해야 한다네요. 네. 이 사방이 다 이렇게 똑같은 색으로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날짜를 틀리게 만들게 되면 색깔이 틀리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 모든 면을 하루에 같은 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부위에 따라서도 네. 색이 또 틀리게 나와요. 아, 그래요? 단단한 부위는 색상이 잘 안 먹고 부드러운 부위는 색상이 더 잘 먹게 되고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오랜 시간 정성 들인 염색 작업이 끝나야 본격적인 가방 만들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본드를 이용해 내피를 가죽에 붙이는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신중하고 꼼꼼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치재를 이용해서 바느질 구멍을 내는 작업입니다. 그 후 바느질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보통의 바느질 작업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다리안 장인들이 쓰는 방법이라네요. 네, 이 방식은 새들 스티치라고 하는데요. 미싱으로 스티치하는 거랑 차이점이 미싱 같은 경우는 실이 들어갔던 구멍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경우고요. 이 새들 스티치는 실이 크로스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싱 같은 경우 실밥이 하나 끊어지게 되면 땡기면 실이 쭉 딸려 나와요. 대신 새들 스티치는 그 실이 크로스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밥이 끊어져도 땡겨도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가방을 완성하기까지 한땀 한땀 정성스런 손길로 수많은 공정을 거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잠금 장식을 고정시킵니다. 마지막 공정이니만큼 더욱 꼼꼼하고 더욱 신중하게. 이렇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죽 가방이 완성됩니다. 와, 아니 이렇게 가방이 탄생하려면 며칠 정도 걸려요? 대개 한 4, 5일 정도 걸리거든요. 4, 5일이요? 네. 아니 대부분 또 시중에 또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는 이게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공장에서 만드는 기성 가방 같은 경우 하루에 몇백 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 주로 어떤 손님들이 오세요? 대부분 아직 통과적으로 만드는 가방들은 보편화가 안 돼 있어서 일반인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한 번 들어보신 분들은 계속 주문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어본 사람은 없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통가죽 수제 가방의 매력입니다. 장인의 손길로 꼼꼼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특별함 때문이겠죠. 정말 가방 종류가 많은데요. 네. 여기서 가장 비싼 가방은 어떤 건가요? 네, 이 가방인데요. 이거예요? 네. 우와. 이 가방 같은 경우 예. 제작 기간이 3개월 정도 들어갔어요. 3개월이요? 네. 그리고 안에 주머니만 우와. 30개 정도 있거든요. 진짜 많은데요? 우와, 여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옆면을 보시면 예. 주머니도 다 성형물에서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옆면이 없어요, 주머니. 이거 지금 현재 쓰시고 계시는 건가 본데요? 네. 제가 쓰고 있는 가방이에요. 주머니 뭐가 있어요? 네. 이게 얼마 정도 할까요? 아, 가격은... 공장에서 만든 가방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가방이 아닐까요? 옷이 날개다!
가방이 때로 날개가 되어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대부분의 기성 가방들은 오래 쓸수록 더 가방이 지저분해지는데 예를 들어 통가죽으로 만든 가방 같은 경우는 오래 쓸수록 더 반질반질하고 윤기가 나고 그리고 가죽도 부드러워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나만의 개성을 연출하고 싶을 때는 특별한 수제 가방으로! 누군가는 만들어진 것을 소유합니다. 또 누군가는 소유할 물건을 만들기도 하죠. 나만의 개성이 듬뿍 담긴 수제품 만들기를 통해 더 특별해진 내가 되어 보면 어떨까요?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수제 가방 또 수제 가구 만나봤는데 요즘 안 그래도 또 목재 가지고 가구 만드는 맞아요. 게 약간 열풍이잖아요. 배우 이천희 씨도 아마 그거 열심히 그러니까요. 만드시면서 돈벌이까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제 가방도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뭐 가구가 됐든 가방이 됐든 한 번쯤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가방도 욕심이 났는데요. 저는 또 이제 수제 가구 사실 이제 수제 가구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설계 도면이나 뭐 이제 재단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손길을 도움받으면 되고요. 거기에 자기가 이제 조그만한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은 정말 간단한 가구는 정말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가구 만드는 남자 인기 많아요. 그렇죠. 멋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그 통가죽 가방 있죠. 딱 모양도 다 독특하고 맞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가죽이 사실 좀 비싸잖아요. 많이 비싸죠. 그래서 많이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때요? 네. 사실 이 가방 만드는 게 시간도 걸리고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공장에서 찍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욱더 정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또 가죽 공예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땀 그 뭔가 그 정성이 들어있어서 비싸긴 하죠.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것보다 비쌀 것 같았어요. 네. 하지만 누구보다도 이제 그 이 가방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직접 가방을 만들게 되면 더욱 저렴하게 가방을 그렇죠? 얻을 수 있잖아요. 네.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또 퀴즈 나가는 시간이네요. 네, 자신의 개성을 담아서 직접 손으로 만든 제품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1번 수제, 2번 문제, 3번 축제, 네. 4번 형제. 아, 네. 네. 손으로 만든다. 아, 이게 그렇죠. 저기 한자로는 뭐 손, 숫자 뭐 거의 다, 아니, 다 드렸다 그냥. 네. 예,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내시기만 하면 돼요. 어디로? 샵 0997번입니다. 문자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답 보내실 때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본 거, 내가 이것까지 만들어봤다 하는 거 자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은근히 기억을 떠올려보시면 만들어 놓으셨던 작품이 있을 수도 있고 있죠. 아니면 사진으로 남겨놨을 수도 있고 예, 여러분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생인 플러스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상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명절 준비로 바쁘시죠? 오늘 생생인 플러스에서는 설 성수용품 물가 정보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설 교통 정보까지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윤수진 캐스터가 이번 설 성수용품과 관련된 물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네, 설 연휴를 앞두고 설 차례상 준비와 먹거리 준비에 한창이실 텐데요. 충청북도가 도내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조사한 결과 올해 설 차례상 구입 비용은 지난해보다 0.8% 오른 평균 31만 3,218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31개 품목 가운데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두부와 사과, 배 등 과일류였고요. 식혜 만드는 데 쓰는 찹쌀도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조기와 쇠고기, 무와 시금치, 배추는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가격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차례상 구입하는데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31개 명절 성수품을 구입하는데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30만 130원에서 40만 7,995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26만 6,750원에서 30만 원대 초반이면 31개 명절 성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마트에 비해 2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장보기는 밀가루,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 채소, 햄, 어묵 등 냉장, 냉동식품, 마지막으로 육류와 어패류 순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은 식품이 상온에서 오랜 시간 방치될 경우 세균 증식에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상하기 쉬운 어패류와 냉장, 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입하세요. 이상 아침엔 설 성수 용품 물가와 장보기 정보였습니다. 자, 윤수진 기상캐스터가 오늘은 물가 캐스터로 네. 깜짝 변신했는데 이거 괜찮은데요, 물가 캐스터. 아, 좋은데요. 예. 네. 아, 근데 이게 역시 보니까 역시 설 때는 뭐 대형마트보다도 전통시장에서 그렇죠. 장 보는 게 역시 저렴하구나. 그리고 또 정이 있잖아요. 덤도 주시고. 예, 예. 네. 오늘은 그러면 설 연휴 동안 고향 가는 길, 집에 오는 길 안전하고 기분 좋게 다녀올 수 있도록 설 연휴 교통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이호영 교통팀장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교통팀장 이호영입니다. 네. 사실 이제 내일부터 거의 설 연휴 이제 특히 이제 귀성길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가 바쁘게들 고향으로 달려가실 텐데 아마 가장 궁금하신 것이 역시 설 연휴 때 언제가 가장 막힐까 이런 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올 설 연휴는 귀성 기간은 길고 귀경 기간이 짧아 귀경길 정체가 더 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 최대 교통량은 설 당일로 전년 대비 4.4%가 증가한 574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는 역대 명절 교통량 중 세 번째 많은 교통량이 되겠으며 낮 12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반면 귀성길은 4일간 분산되어 정체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명절 전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귀성 정체는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성길 정체 구간은 경부선 북천안에서 목천 구간을 포함해 60km 구간, 중부선 산곡에서 경기 광주 구간 40km 등 130km 구간이 혼잡하고 귀경길은 동일 구간을 포함해 총 350km 구간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다행히 이번 설 연휴 날씨는 일요일 일부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좋은 관계로 안전사고나 지정체 부담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좀 다행인 것 같은데요. 귀성길, 귀향길 막히는 시간대 피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귀성길이나 귀향길 예상 소요 시간도 알 수 있을까요? 예. 고향 가시는 길은 작년에 비해 구간별로 최대 1시간 30분가량 단축될 거로 예상을 하고 올라오시는 길은 최대 2시간 50분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 귀성길 최대 예상 소요 시간은 영업소 기준으로 서울에서 출발해 대전까지 3시간, 부산 6시간, 광주 5시간, 청주 2시간 30분가량 예상이 되며 귀경길은 지방에서 출발해 서울 도착 기준으로 대전에서 4시간 30분, 부산 8시간, 광주 8시간 20분, 청주는 4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번 설 연휴의 어떤 특성상, 날짜 특성상 가시는 길은 조금 네. 분산이 되는데 올라오실 때 조금 더 막힐 것 같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뭐 고향 가는 길이 막히게 마련인데요. 이왕이면 이제 막히는 정체 구간을 좀 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급적 좀 정체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을까요? 예, 예. 먼저 운전 계획을 세우실 때 전체 교통량에 따라 정체 시간대를 피해 주시고 출발 전 이동 중에는 실시간 교통정보 앱을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대표적인 앱을 소개해드리면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은 가장 빠른 고속도로 경로 검색이 가능하고 예. 실시간 우회도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교통정보센터 앱을 이용하시면 고속도로 정보뿐만 아니고 국도 정보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으며 네. 각 지역 간 소요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교통방송도 하루 80회 증편 방송하고 있으니 실시간 교통상황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유용한 앱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 정체 예상 구간은 갓길을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 차로제와 네. 감속 차로 연장 등을 총 25개소 49km 구간에서 실시를 합니다. 네. 또한 올해도 본선 정체에 따라 영업소 진입 차로 조절을 23개 영업소에서 시행이 되며 고속도로 정체 발생 시 도로 전광 표지나 교통 방송 등을 통해 국도 우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고품격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모든 졸음쉼터 휴게소에서 무료로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했고 여성을 위한 화장실 증설, 몰카 점검 강화 등 고객 불편 요인을 개선하였습니다. 작년 말에 확장 개통한 구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네. 서해안선 서평택에서 서평택 분기점 6.5km 구간, 경부선 원양에서 영천 55km 구간으로 올 명절 해당 구간 정체 완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속 뭐 차 막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뭐 지금 씨랑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안전 운전이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하죠. 예, 뭐 귀성길이든 귀경길이든 사고 나면 다 소용없잖아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 혹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준비하고 계신 대책이 있을까요? 네. 먼저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7일간 설 연휴 특별 교통 소통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내일부터 대대적으로 비상 근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순찰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졸음운전, 안전띠 착용, 2차 사고 예방에 대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또한 대형사고에 대비하여 군안차량을 전국 주요 구간에 거점 배치하고 주요 정체 구간에 안전순찰팀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며 네. 기관별로 긴급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소방, 닥터 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망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네. 버스 전용차로 위반, 갓길 통행 등 얌체 운전자에 대해서는 암행 순찰과 드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청과 합동으로 특별 음주 단속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네. 아,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들어보니까 또 귀경길이 부산에서 오는 게 서울까지 8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장거리 운전할 경우 또 운전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과 또 차량 점검을 어떤 걸 해야지 좋을지 궁금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장거리 운행을 위해 운전자는 교통정보 앱이나 인터넷 등으로 활용하여 출발 전 예상 시간을 확인하고 충분한 휴식을 갖고 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운행 중에는 2시간에 한 번씩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거나 휴게소에서 쉬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졸음 운전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타이어 공기압, 암호 상태, 브레이크 패드 오일 점검 등 장거리 주행에 필요한 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휴 기간 장거리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컨디션 확보인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좀 챙겨주시고 여유 있게 출발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까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차 안에 가족들이 다 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은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주의해야 할 것도 있을까요? 네. 최근 3년 설 연휴 교통 사망자 사고는 전방주시 태만 졸음운전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이 중에 화물차가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 운전 특성은 가족 단위 장거리 운전으로 사고 시 대형 사고로 연결이 됩니다. 여유 있는 운전 계획을 세우시고 주기적으로 환기와 휴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예. 다음으로 안전띠 착용도 매우 중요한데요.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경우 중상 사망의 위험이 약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뒷좌석을 포함한 동승자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고 버스도 마찬가지로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또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 고장 또는 사고 시 차량을 신속히 갓길로 이동하고 탑승자는 모두 도로밖 안전지대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때 긴급하게 견인이 필요할 때 예. 1588-2504로 연락하시면 우리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긴급 견인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설 연휴 음주로 인한 사고도 우려가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 후회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분들이 이걸 좀 잘 참고해서 네, 오늘 설 연휴를 잘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맞아요. 작년에 제가 뭐 지방을 잠깐 그냥 놀러 갔습니다, 사실. 네. 놀러 갔는데 톨게이트비가 무료더라고요. 네. 연휴 때. 예, 맞아요. 때. 예. 이번에도 그게 적용이 될까요? 네. 올 설 연휴도 3일간 고속도로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예. 2월 4일 0시부터 2월 6일 자정까지 면제 시간대에 고속도로 안에 있었던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네. 또한 버스 전용 차로는 경부선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까지 양방향 141km, 영동선은 신갈 분기점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양방향 41km가 운영이 됩니다. 네. 연휴 마지막 연휴 시작인 2월 2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6일까지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4시간 연장된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 리포터는 뭐 이번 설에도 역시 놀러 가면 되겠습니다. 예. 아싸. 네. 아, 너무 저렴한데요. 표현이. 예. 어쨌든 이렇게 즐겁게 다녀오시면 될 것 같고요. 설 연휴 동안에 또 한국도로공사에서 특별히 또 준비한 이벤트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예, 예, 예. 예. 현재 우리 공사에서 진행 중 이벤트가 있는데요. 네. 저희 한국도로공사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공사 창립일인 1969년 2월 15일에 생일인 고객에게 동갑내기 생일 친구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네네. 내일부터 2월 한 달간 휴게소 중앙계산대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시면은 소중한 인연을 기념하여 푸짐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 휴게소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명절 분위기에 맞춰 휴게소에서 윷놀이, 투어 던지기, 제기차기, 떡 나누기 이벤트 등 전통 민속놀이가 준비되어 있으니 휴식도 취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우리 공사에서는 매년 휴게소 음식 선발 경진대회를 하는데요. 올해 20위 안에 중북구간 내 휴게소 세 군데나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 충주 휴게소에 한방 고추장 불고기 쌈밥, 괴산 휴게소에 엄나무 닭곰탕, 전등산 휴게소에 산삼 배양근을 품은 참깨탕입니다. 이동하시는 길에 가족과 함께 좋은 먹거리 추억 만드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명절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화물차 기사분이 계시는데요. 예, 예. 충주 휴게소, 문경 휴게소, 양방향에 화물차 휴게터이 있습니다. 수면실과 샤워실, 세탁실이 명절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으니 운전하시다 피곤하시면은 네. 이곳에서 쉬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가야 되는 귀성 귀경길 안전하게 재미있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의 이호영 교통팀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몸에 전체적으로 후면을 강화시켜줘서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를 강화시켜주며 뒤태를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동작 이름마저 우아한 수완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 배를 두고 엎드려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양손 손바닥이 가슴 옆에 위치할 수 있도록 팔을 세워주시고요. 손을 넓게 넓혀주시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귀엽게 멀어지면서 상체를 위로 올려주는 동작이에요. 발을 쭉 펴서 턱은 당겨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내려가줍니다. 다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 바닥을 눌러주면서 상체를 길어지면서 올라와요. 다시 동작 반복. 이때 올라올 때는 복부에 힘을 줘서 배꼽을 등 뒤로 붙이며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허리가 너무 과하게 꺾이지 않게 주의해주실게요. 정수리를 길게 늘리면서 올라와주고요. 올라왔을 때는 힙을 더 조여주시고 발등을 바닥으로 더 지그시 눌러주실 거예요. 귀엽게 멀어지게 유지해서 팔꿈치는 안쪽으로 내 몸 쪽으로 당겨주시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등 뒤로 넣으면서 정수리 길어지며 발을 펴줄게요. 다시 천천히 팔꿈치 구부려 내려가고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귀엽게 멀어지게 유지 배꼽을 등 뒤로 붙이면서 내 키가 더 커지며 올라와요.
다시 내려가 주시고 업. 이때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 내려와서 양손 다시 이마에 두고 제자리로 돌아와 마무리해 주실게요.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생방송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자신의 개성을 담아서 직접 손으로 만든 제품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1번 수제, 2번 문제, 3번 숙제, 4번 형제. 네. 네. 자,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본 것을 자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윤 씨도 뭐 만들어 본 거 많죠? 저 만들기 잘하거든요. 예. 저 초등학교 때 만들기 상도 받고. 네. 이런 거 상장 찍어서 보내주셔도 좋겠는데요. 아무튼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 오늘 제가 설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박채연 리포터도 설 때 작년에 왜 여행 갔다 왔다 얘기했습니다만 설 풍속도 예전과는 참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명절 풍속도 달라지고 우리 전통 고유의 문화도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네. 자, 하지만 전남 진도로 가시면 지금도 생활 속에서 전통 문화를 지켜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네. 진도로 함께 떠나보시죠. 노래 한 자락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소리의 고장 진도. 오랜 시간 지켜온 우리의 소리를 더 멀리 울려 퍼지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떨떨 뭉친 이들이 있습니다. 남도 예술의 본향 진도에서 들려오는 흥겨운 소리. 신명나는 우리 가락 한마당. 지금부터 어깨춤을 들썩여 볼까요? 얼쑤! 예로부터 진도에서는 소리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 소리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과 애정을 지닌 고장인데요. 식김굿, 강강술래, 남도 들노래 등 명실상부 전통예술의 본고장으로서 그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가만 보니 다들 어깨에 북을 하나씩 메고 이리저리 두들기고 계시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보시다시피 우리 임해 민속놀이 전수관에서 예전부터 1971년도부터 이렇게 단체 결성까지 돼 있고요. 현재 진도북놀이가 무형문화재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활 속에서 이 북놀이를 하고 있고 회원들이 이렇게 수시로 나와서 전수관에서 북을 치면서 우리 민속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진도는 섬 지역 특유의 강인한 생명력과 기예에 뛰어난 선조들 덕분에 마을의 여러 예능과 놀이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진도 북놀이. 북을 장구처럼 비스듬히 어깨에 메고 양손에 든 북채를 이용해서 자유로운 가락과 미호기를 화려하게 구사합니다. 특히 임회 여성농악보존회에서는 진도 북놀이의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진도를 비롯한 남도 곳곳에서 진도 북놀이를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답니다. 여기는 원래 만들어지기가 여자들로만 다 구성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옛날 처음에 하던 분들은 모두 늙고 돌아가시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내가 두 번째 고령. 저는 어려서는 아주 이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은 동네 분들이 그때는 이제 TV도 없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노래 하시는 분들 오시고 그러면은 술판을 벌려요. 그러면 뭐 아주 사랑채며 어디며 다 늘어놓고 하고 그냥 가시는 것이 그게 못마땅했어요. 그래가지고 난 결단코 이렇게 배우지 않으리라 아직 작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글쎄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이제 아마 유전자가 흐른가 봐요. 치고 돌아다가 진도 북놀이를 널리 알리겠다는 열정으로 똘똘 뭉친 임회 여성농악보존회원들.
신명나는 북소리 놀이에 저절로 흥이 오르는 것 같은데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틈에서 단연 돋보이는 어린 여학생. 우리 친구도 진도 북놀이에 푹 빠졌나 봐요. 초반에는 어색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괜찮아졌어요. 농악과 군무가 곁들여지는 진도 북놀이. 다른 지역의 북놀이와는 다른 진도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진도 북놀이는 다른 지역의 북놀이하고 어떤 특성을 말하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양손으로 치는 북이라 해서 양북이라고 했습니다. 다른데 어떤 농악들을 보면 그 꽹과리라든지 장구 다른 악기들이 주도를 하는 판이라면 진도 북놀이는 북이 그 판을 전체를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진도만의 특성이 담겨 있는 진도 북놀이는 1987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장성천류 진도 북놀이의 원형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진도북이 북춤이 아닌 북놀이라는 이름으로 지정된 이유도 세련된 춤사위보다 투박한 군무로 이어지는 놀이적 특성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진도 북놀이는 이제 진도 지역에서 계속해서 쳐왔던 북놀이고요. 이제 아마 지역마다 장구가 좀 더 발달된 곳이 있고 북이 발달된 곳이 있는데 이제 진도 같은 경우는 북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양손으로 치고 장구 대신 장구의 가락들을 다 쳐주는 장가락들을 다 쳐주는 그런 독특한 형태로 발전된 북놀이입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결코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 북놀이. 진하고 깊은 북소리에는 세월과 땀이 서려 있는데요. 그중 여성 회원들 틈에서 눈에 띄는 분이 계시네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좀 배우고 싶다. 이러니까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와다 보니까 전부 여성분이고 남자는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제일 나이 많아가지고 삼촌한 이모가 돼버렸습니다. 절지에. 그래서 지금. 무게 있는 춤을 추며 내면적인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투박스럽게 뛰며 힘차게 북을 울려 생동감을 주는 진도 북놀이야말로 남도 예술의 다양함을 맛볼 수 있는 알짜배기이지 않을까요? 꿈속에서 보이는 님은 신이가 없다고 일러건만 야, 역시 진도 사람들 중 노래 못하는 사람 없다더니 현란한 북놀이에 이어 소리까지 멋지게 한 자락 불러주시는 어머님 잠시 한번 들어볼까요? 멀리 마을 이끌이더니 연습을 마친 임회 여성농악보존회 흥겨운 진도 북놀이를 전하기 위해 도착한 곳 임회면 석교 경로당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열심히 공부하는 석교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임회 여성농악보존회 회원들이 나섰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울려 퍼지는 신명나는 농악 소리가 시작을 알리고 마중 나온 어르신들의 어깨는 들썩들썩, 두 손은 흔들흔들. 이러다가 직접 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니에요? 소소한 동네 골목은 물론 큰 무대 위까지. 몇 명이 모여 있는 곳이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도 북놀이를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는 임회 여성농악보존회는 사람들에게 진도 북놀이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덩달아 신이 난 임의 여성농악보존회원들 정말 뿌듯하겠어요. 앞으로도 우리 해운을 연로하신 분들이 많지만 밖에 안테나 구안에서 이
포장에 유통, 국놀이가 보존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점점 고조되며 흥겨운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진도 북놀이 한마당. 신명나는 장단에서 희망을 엿보는 이들은 쉽사리 북채를 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의 소리, 우리의 춤, 우리의 전통이 멀게만 느껴지는 안타까움을 흥겨운 북소리와 함께 희망으로 바꿔놓죠. 명맥을 이어 우리의 소리를 보존하고 이어가려는 임회 여성농악보존회의 노력 덕분에 진도 북놀이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쭉 울려 퍼질 테니까요. 임회 여성농악보존회 파이팅! 흥겨운 진도 전통의 멋을 선보이며 오랜 시간 동안 지역민에게 깊고 진한 울림을 선사해온 남도 예술문화의 기초, 진도 북놀이. 전통과 명맥을 이어 진도 북놀이를 알리기 위한 이들의 북소리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생동감이 느껴지는 이들의 힘찬 북소리가 남도를 뛰어넘어 전국 곳곳에서 신명나는 가락이 널리 울려 퍼지길 기대합니다. 네. 아, 우리 가랑 너무 좋네요. 저걸 보고 나니까 왜 진도에 가서 소리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네, 마을 분들 모여서 깽가리 치고 북놀이하는 풍경. 예전에는 참 보기 쉬운 풍경이었는데 요즘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이 신명이 좋으니까 아까 보셨죠? 중학생도 한 명, 우리 아버님도 청해점으로 한 분 이렇게 네네. 같이 배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진도 북놀이의 명맥이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는요. 자신의 네. 개성을 담아서 직접 손으로 만든 제품을 뜻하는 말을 맞춰주시면 됐는데요. 네. 정답은 1번 수제였습니다. 네.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0230번님 네. 그리고 5430번님 이렇게 네. 두 분입니다. 두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0230번님 네. 수제. 제가 결혼할 때 친언니가 십자수 놓아서 선물해준 귀한 네. 선물입니다. 벌써 18년이 됐네요. 지금 사진으로 같이 보내주 와, 웨딩하는 장면이죠. 아, 신랑과 신부인 것 같은데. 와. 네. 제 눈에 너무 잘 보이는데요. 아, 네. 십자수 예전에 그 자동차 앞에 맞아요. 번호 한때 엄청 유행했었어요. 그렇죠? 그, 네. 받아보셨나봐요? 아니요. 저 남의 거 구경만 해봤습니다. 네. 자, 5430님. 저는 주온 목재를 활용해서 아이 옷장 그리고 15년 전에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퀼트로 가방도 만들고 재봉틀로 옷과 집안 꾸미기 소품을 만들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지금 저렇게 우와. 보내주셨는데 십자수랑은 좀 다르죠. 퀼트는 이제 그러니까요. 좀 누비임질하는 것 같은데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네요. 네. 이분은 뭐 네. 가구부터 시작해서 진짜 두루두루 다 모든 걸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 자, 두 분께 저희가 소정의 상품 나눠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주시에서 소상공인들을 좀 돕기 위해서 또 점포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네, 신청 대상은요 창업 후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사업자고요. 사업 면적이 66제곱미터 미만이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지원 내용은요 옥외 간판 교체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개선 결제기기 구입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충주시에서 소상공인 점포 40여 곳을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 밑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충주시 홈페이지 통하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번호 충주시 경제기업가로 연락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예고도 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요 화려한 무대 위의 우아함을 뽐내는 무용과 발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문화데이트에서는 청주시립미술관 홍명섭 관장 모시고 2019 청주시립미술관의 이모저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시작되는 설 명절 앞두고 좀 마음도 몸도 분주한 한 주 보내고 계실 텐데 목요일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충주시 상생충북에서 상품을 드립니다.